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지금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 코로나 통계를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미국 대선 있기 전에는 코로나 통계를 가지고 많이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이걸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제 12월 25일에 발표된 확진자 1241명이잖아요. 여기 표에 보시면요. 밑에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확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54,770명이 전체 확진자고 괄호 안에 빨간색이 하루의 확진자입니다. 1241명. 그리고 밑에 총 검사자라고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괄호 안에 적혀 있는 게 그날 검사자입니다. 57,147명. 그러니까 평소보다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월드오미터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0만 명당 검사 숫자가 전 세계에서 몇 위인가 살펴봤더니 이 월드오미터 가시면요. 이 밑에 보면 확진자 수 1등부터 뭐 몇 등까지 이렇게 쫙 나와 있고 뭐 사망자 숫자도 되어 있고 한데 테스트 퍼 1 밀리언 파퓰레이션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 테스트 퍼 1 밀리언 파퓰레이션 그걸 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전체 순위가 100만 명당 검사자 숫자로 순위가 전체가 바뀝니다. 그 순위를 보시면 한국이 어제 자 확진자 1237명 나왔죠? Test per 1 million population. 한국이 127위입니다. 127위. 저는 요즘 한국이 검사를 많이 해서 순위가 되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거의 뭐 127등. 예전에 130등 이랬거든요? 127위입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검사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아니, 펜스 부통령이 배신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알아봐 주세요. 계속 그런 거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가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펜스 부통령 전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CNN 기사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펜스 부통령을 1시간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CNN 기사 안에 보면 이런 말이 좀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은 complained.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대선 불복 노력을 제대로 펜스 부통령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complain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면 무슨 정말 이 말을 했다면 트위터나 뭐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을 요상하게 해가지고 여기 영어 표현 보시면 마이크 펜스 whom 뭐 President Trump complained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명확한 출처나 정보원이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유튜버들이 아, 이제 펜스 부통령도 배신했다.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뭐 저는 그런 유튜브는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신문과 방송과 실제로 나온 것만 보지 앞서가서 예단을 한다거나 뭐, 뇌피셜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플로리다에서 골프 치면서 아주 한가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느긋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펜스 부통령은 가장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컴플레인? 없습니다. 그런 일. 그리고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리트윗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이동하던 전용기에서 펜스 부통령에게 다음 달 6일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담긴 지지자의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에 명시된 기한은요, 대통령 취임식 1월 20일 뿐입니다. 그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뇌피셜 아니고요. 합법적인 절차 밟는 겁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배신했다?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3일 전에 바로 펜스 부통령이 Turning Point USA라는 행사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 장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공식 자리에서 절대로 나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합법적인 표만 계산되어야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불법적인 표는 다 내버려야 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A leader who has fought every day to keep the promises he's made to the American people and a man who will never stop fight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 bring greetings from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ident Donald Trump. You know, it's amazing to think. With your support, President Trump and our team received more than 74 million votes across America. 10 million more than in 2016 and more votes than any incumbent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We flipped 12 seats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the president actually received the greatest share of minority votes for a Republican president in 60 years. And come January 5th, we're going to hold the line in the United States Senate when we reelect Kelly Loeffler and David Perdue to a Republican majority on Capitol Hill. And as our election contest continues, I'll make you a promise. We're going to keep fighting until every legal vote is counted. We're going to keep fighting until every illegal vote is thrown out. We're going to win Georgia. We're going to save America. And we'll never stop fight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You watch. Resistance and attacks from the Democrats, the radical left, and their allies in the media. We've made incredible progress. I mean, think of it.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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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in the fight for election integrity. Stay in the fight to defend all we've done. And stay in the fight from this Student Action Summit and every day forward to keep America great. Yeah. 네, 영상 보셨는데요. 이게 12월 23일에 펜스 부통령이 Turning Point USA에서 연설했던 모습입니다. 연설이 한 30분 정도 계속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이 연설 보시면서 여기에서 무슨 배신자의 스멜이 느껴지세요? 배신자의 스멜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표만 계산하겠다고 했는데요. 1월 6일날 펜스 부통령이 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표만 계산하겠다, 불법적인 표는 내버리겠다라고 한 펜스 부통령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펜스 부통령은 미국 상원 의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에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게 되죠. 여기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하게 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그 선거인단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합계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든지 270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 이게 부땡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를 인정할 수 없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70표를 얻는 후보가 없게 되죠. 그러면 차기 미국 대통령은 하원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됩니다. 펜스 부통령의 승인이 없이는 선거인단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합주의 선거인단이 인정이 안 되면 아무도 270석 확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CNN 비롯해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거 받았으면서 마치 펜스 부통령이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NN은 제가 볼 때는 내부의 분열을 지금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CNN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합동회의 때 부통령의 역할에 관심을 보이고 최근 펜스 부통령에게 이 문제를 거론 했지만 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이 뭔 소리인지 이런 일 없습니다. 뭘 혼란스러워하고 뭘 배신을 하고. 그리고 CNN은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펜스 부통령의 역할이 형식적인 것에 가깝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CNN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한 명 이상이 특정 주의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요 상원과 하원이 이를 안건으로 채택해서 2시간 한도 내에서 다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모 브룩스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이 패배한 경합주 6개 주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린 우드 변호사의 트위터 내용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린 우드 변호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선거는 선과 악의 전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America is worth fighting for. 미국은 싸울 가치가 있는 나라다. America is worth dying for. 아메리카는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upport our president, real Donald Trump.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He will lead us to victory over CCP.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에 대항해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의 스멜이 안 느껴집니다. 연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시라고 제가 빨리 영상 찍어서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취소되어 있지 않은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